넣잖아요. 방이 괜찮구만요. 깔끔하네요. 원래는 2인실인데 저는 1인으로 쓰는 거라서 좀 편하게 있고 싶어서. 컨디션 관리하려면 약 먹고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. 이온 음료랑 면도기. 면도기 한 개 사가지고 면도기 사오고. 여기 코스도 다 이렇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친절하게. 내일 한번 몸 컨디션 보고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,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11시 31분. 저 지금 사실 아직 제주도에 와 있다는 그 현실 감각이 없어요. 일단 지금 숙소 와서 샤워하고 나서 지금까지 있는 몸 상태가 지금 3일 중에 가장 베스트인 상태 같긴 해요.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또 약발이 들어가지고 괜찮아진 걸 수도 있으니까. 문제는 내일 한라산을 가야 되는데 한라산은 또 체력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서 내일 아침에 몸 상태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 주는 생일 선물로 온 건데 한라산 못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. 저 긴 바지 입고 등산하려고 했는데 긴 바지도 안 챙겨온 거예요. 반팔 티도 몇 개 챙겨오려고 그랬는데 다 안 챙겨오고. 그래서 머리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. 내일이랑 모레. 내일 6시까지 아래로 내려가야 돼가지고 늦어도 5시 반엔 일어나야 씻고 준비를 하겠죠? 그러면 지금 자면은 한 6시간 정도 잘 것 같아가지고. 일단 혹시 몰라서 여기 전기 매트도 있어가지고 전기 매트를 좀 약하게 틀어놓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려고 합니다. 부디 제가 내일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한라산 등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빌어주세요. 그러면 저는 자보겠습니다. 해발 900m.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이제 0.3km만 더 가면 두 번째로 쉬는 거 나오고 거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정상이래요. 힘내보겠습니다. 우와, 날씨 개쩐다. 와, 삼각봉 대피소. 와, 높다. 드디어 삼각봉 대피소까지 왔고 떡 하나 먹고 잠깐 쉬었다가 정상으로 가봅시다. 지금 시간은 8시 46분. 지금 여기까지 온데 딱 2시간 걸렸어요. 컨디션 안 좋은 거 치고는 괜찮게 올라온 것 같아요. 뷰가 아주 끝장에 나왔는데요. 개일이다.
이제 저기 계단만 오르면 최정상인데 가보겠습니다. 계단이 끝이 없어. 아니 언제까지 계단이에요? 진짜 미치겠네. 거의 다 온 것 같긴 해요. 5-33이 끝이라고 들었는데 방금 5-32였거든요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더 왔나봐요. 정상인가봐. 대박. 먹어볼까나.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?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들어있어. 맛있다. 사실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진짜 일 악물고 올라왔거든요. 코로 숨을 못 쉬고 그래서 입으로만 숨을 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버텨서 왔네요. 신나는 바닷길. 계단이 잘 돼 있어서 내려가기 편하네요 지금은. 확실히 내려오는 게 무릎이 더 아프긴 하네요. 그리고 지금 오른쪽 귀가 먹먹해가지고 오는 내내 조금 답답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 화장실을 들렀다가 가려고 합니다. 이제 물도 마시고 볼 일도 다 봤으니까 다시 하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우도에 가야 되거든요. 즐거운 하산길. 내 돌길이 진짜 많아서 물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발목을. 대피소가 있지만 저는 쉬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. 오, 다 왔나봐요. 저기 출구 같이 생긴 게 있어요. 고생했다. 지금 몇 시지? 2시 4분. 하산도 딱 3시간 걸렸네요, 그럼. 아. 증상 끝. 이제 인증서 발급받고 우도로 향하겠습니다. 출력 받았다고요. 자랑스럽군. 제 생일 선물이에요.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저 버스 정류장에서 타라는 것 같긴 해요. 아, 성산항 가기 힘드네요. 차 안 올 때 건너야겠죠, 당연히. 무사히 우도 가는 배에 탑승했습니다. 이게 시간표가 바뀌어가지고 4시 거 놓치면은 그 다음에 5시까지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운 좋게 딱 4시 걸 지금 타가지고 바로 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갑자기 엄청 피곤해져가지고 피곤할만 하겠네요. 등산 가는데 2시간도 못 잤거든요 사실. 몸도 안 좋고.
또 숙소에다가 대충 시간만 말씀드리면은 픽업해 주시는 거 같아요. 근데 제가 우도를 오늘은 좀 걸어 다녀보고 싶었어요. 이렇게 우도 풍경들 좀 보면서 좀 걸어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숙소가 보입니다. 드디어. 아, 일단 샤워를 좀 해야겠어요. 정상화나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. 숙소 뷰가 너무 좋은데요? 제자리 입니다. 좋다. 뭔가 일몰은 놓친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착각하고 잘못 나와가지고. 근데 이렇게 사람 없는 우도길 걷는 건 재밌네요. 사실 늦게 와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이 물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잡혀 있어서 예쁘다. 안녕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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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. 지금은 새벽 5시 22분입니다. 비양도로 일출을 보러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우도 걸어보는 데에다가 의의를 두고자 나왔습니다. 이렇게 사람 없는 우도를 걸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네요. 일출은 실패입니다. 그 얘는 자꾸 절 따라오네요. 주인 아저씨가 빨리 오라고 했는데. 아쉽지만 그냥 온 김에 비양도 구경 간만에 스리슬쩍 하고 돌아가야죠 뭐. 얘가 저 길 알려주나봐요. 계속 앞장서서 따라가요. 귀여워. 해는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간만에 비양도 보니까 좋네요. 조식입니다. 조식죽 그리고 아침 풍경. 죽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. 지금은 딱 10시. 딱 퇴실 시간 맞춰서 완전 초스피드로 준비하고 나왔어요. 오늘은 조금 흐린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도 구경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 타고 우도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합니다. 완전 평화롭죠. 사람이 없어요. 조용해요. 안녕 우동굴레요. 귀엽다. 근데 내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야 되거든. 잠깐만 나와줄래?
빨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네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수영복이라도 가져올걸. 저 이거 이 동상이랑 사진 찍으려고 지금 물 밟아가지고 돌 밟아가지고 왔다고요. 더 가까이 가서 인사드릴게요. 내 바지. 아 맞다 맞다. 인사드려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나요? 완전 오랜만이죠. 자, 인사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다고요. 반갑습니다. 다음에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뷔페요? 발 시꺼먼 거 봐, 흙 때문에. 짬뽕다. 동굴 안에 처음 들어와 보는데 시원하네요. 네, 저는 자전거 여행을 끝내고 방금 전기 자전거를 딱 반납을 하고 이제 숙소에다가 제 캐리어를 맡겨놨어가지고 이제 캐리어 가지러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전거로 우도를 한 바퀴 돈 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막 하늘이 엄청 파랗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흐림이라 그랬는데 막 심각하게 흐린 것도 아니어가지고 바람 적당히 불고 그다음에 기온 적당하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좀 생일 선물로 100점 만점에 200점 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. 앞으로 살면서 이번 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저 혼자 제주도 와본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소중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제 여유롭게 서울로 돌아가야죠. 이제 짐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. 되게 즐거운 여행이었어요, 진짜로.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혼자 와서 그때는 그냥 우도에서 2박 3일 할까봐요. 역시 제 최애 장소답게 우도는 최고였습니다. 있어라 제주도야 나는 간다.